이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? 44살에서 박동원 씨가 네. 장소연 씨가 37이시고요. 여자가 먼저 적극적입니다. 네, 장소연 씨가 먼저 둘이 됐어요. 저는 좋아하면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? 좀 받아들였었으면 좋겠는데. 아,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? 제가 너무 적극적이에요. 아, 진짜? 적극적이... 너 너무 드리네. 아. 그 이후에 입사 났어요.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. 근데 심지어 이게 열애설이 아니라 결혼설이 났습니다. 네, 결혼한다. 열애설 건너뛰고. 나이가 있다 보니까. 네. 방식 기사를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집을 구했다. 라는 걸 나와가지고 벌써? 정말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아... 사귀는 건 맞고요. 네. 최근에 개봉한 영화 곡성이죠. 영화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좋은 감정을 쌓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부부로 나오는데 네. 그 부부의 관계가 막 살갑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. 영화를 찍으면서 장소연 씨가 이제 곽도원 씨한테 마음이 생긴 거죠.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얼마나 곽도원 씨한테 얘기를 했겠어요. 근데 안 받아줬나 봐요. 그래서 라디오 스타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대공개를 한 거잖아요, 사실. 네. 그때 장소연 씨가 그 방송을 통해서 곽도원 씨라는 힌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보면. 왜냐하면 김구라 씨의 같은 모습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서 김구라 씨를 껴안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품에 바로 저런 품에서 품체가 좋다 하면서. 네. 근데 돌이켜보면 김구라 씨랑 곽도원 씨가 풍채가 좀 비슷하잖아요. 키 크시고. 그래서 네. 아, 장소연 씨가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던 거죠. 제가 물어봤어요. 결혼할 생각 있냐? 라고 네. 하니까 좀 쿨하게 곽도원 씨가 해야죠. 라고 했다고. 쿨한 답변에 설렜다고 하더라고요. 마음이. 멋져. 상남자 곽도원 씨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번 주 한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한 두 사람, 시종일관 장소연 씨를 에스코트하며 보디가드를 자처했죠. 그리고 곡성 공식 상영 직후에는 장소연 씨를 꼭 안아주고 감동을 나눈 모습, 정말 로맨틱합니다.